그래서 오늘은 양배추채를 이용한 오코노미야끼 풍 토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요 재료는 식빵, 양배추채, 계란 1개. 거기에 오코노미야끼 맛을 제대로 내려면 사쿠라에비, 오타쿠 소스, 파래, 김, 가루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채가 귀찮다 하시면 샐러드용 봉지 야채로 간단! 그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식빵을 준비하고 가운데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삥 눌러가며 양배추를 얹어주고 그 가운데 계란 하나 올려요. 마지막에 마른 사쿠라에비를 올려 풍미를 더해주면 준비 끝! 이제 오븐형 토스트기에 약 3분. 좋아하시는 계란의 반숙 정도에 따라 조리 시간을 조절해주세요. 맛있는 새우향이 식욕을 자극하실 거예요. 맛있게 구워진 토스트에 오코노미야끼처럼 오타쿠 소스도 뿌리고 마요네즈도 뿌려주고 마지막에 파래 김가루까지 뿌려주면 완전 오코노미야끼와 비슷하죠? 맛도 오코노미야끼만큼 맛있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